안녕하세요, 블레스입니다. 방금 이제 헬스장 마감 15분 전부터 시작해서 팔 운동을 시작했어요. 저는 원래 보통 팔 운동을 되게 짧고 굵게 하는 편을 좋아하는데 팔 운동을 사실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팔 운동에 세트 수나 종목 수를 많이 가지 않아요.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저는 뭐 2두 운동을 하면 뭐 한 두 종류 정도만 골라서 하고 3두 운동을 해도 한 두 종류만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헬스장을 조금 늦게 가서 아무튼 헬스장 마감 시간 15분 전부터 팔 운동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오늘 한 운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해머. 그러니까 오늘은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케이블로만 운동을 진행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로프를 사용해서 케이블로 해머 컬을 했어요. 이때 케이블로 해머 컬을 할 때 한쪽을 말아서 한쪽 손을 이렇게 잡아서 해머 컬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한 손씩 해서 세트를 진행하고 바로 슈퍼세트로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2두와 3두 운동을 묶어서 진행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매우 바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뭐 세트의 횟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계속 진행했어요. 그래서 쉬는 시간은 거의 뭐 카메라 한번 껐다가 카메라 세팅 바꾼 정도 한 번으로 진행했고 그러니까 30초 내외 정도로 쉰 것 같아요. 30초 내외로 쉬고 다시 또 해머 컬,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해서 총 3세트 3세트씩 6세트를 진행했고요. 다음 운동으로는 일자 스트레이트 바를 사용해서 처음에는 스트레이트 컬, 케이블 컬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바로 또 슈퍼세트로 리버스 컬을 진행했어요. 리버스 컬을 할 때는 무게를 한 단계 낮춰서 리버스 컬을 진행했고요. 그리고 이제 3두 운동으로는 푸시다운,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거의 이 마지막 운동들은 쉬지 않고 케이블 컬, 그 다음에 리버스 컬, 그 다음에 케이블 푸시다운 이렇게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진행했습니다. 이렇게 총 6세트 6세트씩 마무리했습니다. 총 12세트를 했고요. 12세트 하는데 한 15분 내외로 진행을 했습니다. 아마 지금 제가 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팔 운동을 한 전부의 영상입니다. 그래서 보통 팔 운동은 제 기준에서는 저만의 방법으로는 짧고 굵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팔 운동을 저는 뭐 하루 운동 전부를 팔 운동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. 보통 뭐 가슴 운동한 날에 3두를 하거나 2두 운동을 한 날에 아니 등 운동한 날에 2두를 하거나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약간 전신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팔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짧고 굵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의 짧고 굵은 케이블로만 사용하는 짧고 굵은 팔 운동 루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